문득 이런 구절이 떠오르네요. 그대의 적은 손에 칼을 든 채 그대와 맞선 사람이 아니라 등 뒤에 칼을 숨기고 그대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. 김탄하고에 대한 제 마음 스캔한 것 같네요. 아, 여러분은 이유를 몰라서 공감을 못하려면 말씀드리는 순간 왔네요. 내가 기다린 사람. 최영도, 방송실이 네 놀이터야? 너 이거 징계감이야. 상관없는데? 김탄 일이라면 한사코 낚이는구나 넌. 니네 연애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이 되는 거야. 시끄럽고 나가. 안 놔? 네가 하겠다던 복수가 이거야? 놔. 안 놔. 어차피 좀 이따 놔야 하니까 지금은 안 놔. 나 이 잠깐 때문에 이 난리 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네가 참아. 그만해 용도야. 그렇게 부르지 마. 최영도, 열어. 너 내가 열고 들어가면 내 손에 죽어. 열어! 내가 너 말고 괴롭히겠던 모두 속에 김탄도 포함이었어. 물론 나도 포함이고.